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오늘 가을옷 타올 2탄입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 가을옷 타올을 찍었었는데 그때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옷을 몇 개 더 살려다가 갑자기 지름신이 와버려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영상에다 이어붙이기를 하려다가 그냥 2탄으로 새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의 택배지만 여기 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얼른 서둘러서 까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짜잔! 이거 제가 진짜 사랑하는 미스치프. 오늘은 뭔가 좀 하이텐션이에요. 택배 깔 생각이 이미 신나버렸어요. 유후! 요렇게 요 티셔츠랑 사은품이 들어있습니다. 양말이겠죠? 이렇게 양말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거 저번에도 받았었는데 이거 은근 운동할 때 신기 진짜 괜찮아가지고 완전 만족이에요. 이번에 또 미스치프 신상들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 티셔츠. 이렇게 크롭탑인데 이렇게 나그랑 티셔츠처럼 어깨 팔 부분만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팍에 요 이제 미스치프 바뀐 요 마크 있죠. 요게 조금 회색 빛깔로 좀 희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좋은 점은 요 목 부분 여기 라운드가 좀 약간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는 거?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목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티셔츠가 아닌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일단 팔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붙는 그런 느낌이고 또 까만색이라서 되게 말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안 보이네? 그리고 이렇게 마크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게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안에 그냥 까만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하얀색 부분은 생각보다 좀 비침이 살짝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 보면은 이게 그냥 기본 크롭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허리를 좀 더 잡아주는 느낌? 하여튼 전체적으로 되게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뒷부분은 완전히 까만 느낌. 그냥 진짜 까만색 티셔츠같이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쁜데? 만족. 자, 두 번째는 짜잔! 이거는 플리즈 프로젝트에서 아우터를 하나 샀습니다. 또 이제 가을은 아우터의 계절이잖아요. 이거 뭔가 색깔이 제가 예전이었으면 안 샀을 것 같은 그런 색상인데 또 요즘은 또 이런 색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세련된 느낌? 약간 바람막이 재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얇기는 진짜 얇은데 그래도 요즘 같은 환절기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딱 약간 점퍼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심플하게 플리즈 프로젝트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특이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게 좀 딱딱해요. 엎어지면 아프겠다.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일단 소매 굉장히 길어가지고 손 다 덮어주고요. 근데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팔은 이게 한 겹이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헬렐레한 그런 느낌인데 몸통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스티치가 잔뜩 되어 있어서 뭔가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었을 때 생각보다 좀 포근한 느낌? 바람막이 효과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오, 이쁜데? 이거? 지금 입은 옷에는 솔직히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마음에 들어요. 만족. 그리고 여기 소매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일자로 안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빨리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추워지면 좀 입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후. 자, 그리고 다음은 크랭크. 오늘은 약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다 모은 것 같은 그런 특집.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았나 봐. 짜잔. 가방을 사봤어요. 이렇게. 오! 생각보다 되게 고급진 느낌. 이것도 사실 예전 같았으면 안 샀을 것 같은 은갈치 색상인데 되게 예쁘다. 뭔가 락스타 느낌 뿜뿜하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창 미니백에 엄청 꽂혀가지고 조그만 가방들만 지금 잔뜩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큰 가방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살짝 큼지막한 사이즈로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다 펼치면 끈 길이가 이 정도예요. 맸을 때 살짝 여유 있게 남는 정도. 이거 이제 제일 끝으로 하면 약간 크로스로도 멜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부분에 지퍼가 달렸는데 요거는 가짜 지퍼. 여기는 뭘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디테일이었다. 지퍼를 열어보면 굉장히 수납 공간 진짜 짱짱해요. 뭐 잔뜩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잘 샀어. 너무 마음에 들어. 왠지 이 잠바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것도 같이 한번 해봤어요. 최대로 길게 했을 때 이렇게 크로스까지 거뜬한 느낌입니다. 이쁘네요, 진짜. 자, 다음은 요거!
짜잔! 요거는 운동화입니다. 오, 이쁘다. 요렇게 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어글리 슈즈를 한번 사봤어요. 오, 진짜 완전 이쁜데요, 이거? 근데 사실 얘는 무슨 용도로 산 거냐면 제가 요새 엄마랑 같이 아침에 산책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막상 편한 운동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아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운동할 때 뭐 신겠어 어떡해. 이게 아스티어라는 모델이었는데 오 잘 샀다. 완전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짜잔! 와 이거 진짜 편해요. 쿠션감도 되게 좋고 어 이거 운동할 때 신어도 나쁘진 않겠다. 이게 이제 저 235 정 사이즈로 딱 샀거든요. 정 사이즈로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족 만족. 너무 예뻐. 근데 이거 살짝 웃긴 점이 있는데 이렇게 발등에 여기 혓바닥 있죠? 여기가 이렇게 뭔가 네모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느낌? 그래서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조금 웃기다. 이 신발 혓바닥에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짠!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택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개를 사봤는데요. 일단 안경! 이렇게 약간 뿔테 안경을 한번 사봤어요. 어, 이거 알을 빼야겠다 근데. 제가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안경을 쓸 일이 별로 없는데 가끔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 찍다 보면은 이런 컨셉! 용 안경이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 뿔테를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게 알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런지 그리고 약간 각져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되게 패셔너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 짜잔! 요거는 청 원피스거든요? 요렇게 단추로 채우는 형식이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고무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리를 조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일단 이 청 색깔이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일단 기장은 약간 미니스커트 같은 그런 느낌의 기장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 단추가 똑딱이어가지고 입고 벗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거는 일단 만족.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허리핏 살짝 어정쩡한 느낌? 그래도 나름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팔 부분 잠글 때 약간 앵스러운 느낌? 아 기장이 진짜 애매해. 이게 뭐야.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살짝 아쉽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약간 걷어서 입어야지 그나마 이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뒷부분 뒤에 허리 이렇게 잘 잡아줘가지고 나쁘지 않은 느낌. 근데 이제 뒤에 고무줄이 생각보다 짱짱해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입었을 때 좀 타이트하게 몸을 잡아준다는 느낌?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짜잔 요게 달프 오버핏 자켓이에요. 제가 저번 하울에서도 사실 이런 자켓을 하나 샀었는데 그게 이제 좀 사이즈를 잘못 사가지고 어깨가 너무 넓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 사이즈를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하나 더 구매를 해봤어요. 어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얇다. 되게 얇은 느낌.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할까 빳빳한 느낌? 그래도 얘는 저번에 샀던 것보다는 어깨가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거든요. 어 근데 이거 특이한 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트임이 원래는 보통 여기 가운데 일자로 들어가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여기 양쪽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약간 턱시도처럼 이렇게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신기하다.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어 이거 생각보다 핏은 좀 만족이에요. 막 어깨가 줄줄 흘러내린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팔 기장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진짜 아쉬운 게 재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너무 얇아가지고 여름용인 것 같거든요? 약간 부지포, 한지? 약간 이런 느낌? 구김도 되게 잘 갈 것 같고 아 참 아쉽네. 아 진짜 이렇게 만족하기 힘든 거야 정말. 하여튼 근데 핏은 정말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것도 진짜 빨리 입어야지 추워지면 좀 입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이렇게 열린 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 모두 언박싱 해봤는데요. 저번 하울보다 좀 더 만족스러운 느낌? 하긴 저번보다 또 돈을 더 많이 썼으니까 더 만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또 가을 끝나기 전에 가을 옷 빨리빨리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가을 옷 하울 맞춰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